선거 막바지에 SBS의 보도 내용이 정치권 대선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돌직구신문을 공개합니다. 두 번째 돌직구신문인데요. 이른바 세월호 보도. SBS가 현재는 백기투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사 삭제. 그리고 SBS 보도본부장의 메인 뉴스에서의 5분 30초의 이례적인 사과까지. 이게 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SBS 보도와 문재인 캠프의 항의 과정, 그 이후의 논란까지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2일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SBS가 보도한 내용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SBS 메인 뉴스의 기사 제목은 차기 정권과 거래 물음표,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라는 제목인데요. 이 기사 내용에는 해수부 직원이 음성 변조된 상태로 인터뷰가 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을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라는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인터뷰 내용만 본다면 마치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제2차관 자리를 약속해 놓고 문 후보에게 유리한 때에 해수부가 인양하지 않고 있었던 세월호를 인양한 것 같은, 마치 SBS 뉴스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가 나간 겁니다. 이 보도 이후에 그런데 3일 오전에 이 기사가 즉각 삭제됩니다. 그리고 3일 오전 SBS의 보도본부장 SNS에 긴 사과문이 게재되고요. 3일 오전 SBS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공식적인 사과 방송을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SBS 보도본부장이 직접 5분 30초간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민주당에서는 항의 논평을 냈습니다. SBS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해수부 일부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공작적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발끈을 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된 것이다. 해수부 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일벌백계할 것이다. 그리고 SBS의 보도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렇게 발끈을 합니다. 그리고요. 송영길, 박주민, 손혜원, 이른바 문재인 캠프의 중진들이 SBS를 항의합니다. 고개 숙인 SBS 관계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송영길 본부장의 SNS는요, SBS를 항의 방문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약속했다. 라고 말을 했고,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적 생각이 마치 엄청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라고 SBS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한 SBS의 조울선 기자를 향해서 문 후보 지지자들이 조 기자의 신상을 털고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 등 민주당의 의원들이 해수부 직원의 음성 변조를 풀어서 제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 8시 뉴스에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5분 30초간 무려 사과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세월호 가족과 문재인 후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인양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기사 작성과 편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기사의 게이트키핑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5분 30초간 이례적인 사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본부장의 사과 내용 중에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사과 내용은 빠졌다는데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당에서는요, 과연 저 내용이 사실 무근인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캠프의 오거돈 상임선대위원장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후보와의 대화도 아주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또 지금 현재 중앙의 정책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적에 대한수산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수산 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 또 지금 저희 국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문재인 캠프의 오거돈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해수부 차관 자리 얘기를 신설하겠다, 문 후보와 네.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부분이 나오는데 SBS가 보도했던 인터뷰 내용에 해수부 제2차관 자리를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다라는 네. 부분과는 일맥상통하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해수부라고 하는 조직이 각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직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사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로 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축소라든지 또 해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해체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차기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거는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세월호 전체에 대한 인양이 지연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이 왜 이제서야 인양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선체조사위라고 하는 곳에서도 인양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양 지연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는가라고 기사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땄던 해수부 현재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이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고 뭔가 더불어민주당 캠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게끔 하는 발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SBS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례적일 정도로 5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해명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고려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핵심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고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누구냐를 벌써부터 찾아가는 과정이 이르게 되는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의 13가지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이 언론에 대한 그 탄압 과정들이 하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일보 사건에 대한 문제들. 따라서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선뜻 잘못 비춰지게 된다면 언론사에 예. 대한 외압에 대한 의혹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SBS 기사만 보면 마치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제2차관 자리를 세월호 인양과 거래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기사의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